굉장히 제가 그 나중에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엑소의 수호 그리고 배우 수호 김준현입니다. 이 영화 같은 경우에 정말 특별한 영화인데요. 어떤 배우분들과 함께 하는지도 잘 몰랐을 때 시나리오를 보고 제가 약간 눈물을 보였었어요. 네. 네. 이 작품의 상우 역할을 혹시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해서 제가 회사한테도 말하고 하게 돼서 이렇게 또 좋은 영화를 하게 된 것 같고요. 먼저 여쭤볼게요. 같은 또래 배우들이랑 현장에서 작업하면서 보통은 연기에 관련된 연기란 무엇인가? 어떻게 하면 상우를 더 표현할 수 있을까? 여자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. 뭐 여자 얘기라면 제가 저 그래도 가수니까 네. 그 우리 동생들이나 맞아요. 저 엑소의 팬 얘기도 하고 우리 희찬이랑 저 지수랑 뭐 준열이 형이 누가 제일 이쁘냐 뭐 이런 식의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. 네가 있거든요. 감독님 이런 앞으로도 우리 엑소 그리고 글로리데이 그리고 우리 한국 영화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